녹차예요. 할 얘기가 있다고 한 거예요. 서경 씨, 혹시 다른 방송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? 말했잖아요. 아직 다른 방송사에서 찾을 정도의 작가 아니라고. 만약 찾는다면요? 갈 수 있어요? 글쎄요. 상상도 안 해본 일이라. 타 방송사에 아는 선배가 있어요. 서경 씨 얘기를 했더니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좀 높은 분이시거든요. 정말이에요? 네, 정말이에요. 갈 수 있는 거죠? 아니요. 고맙긴 하지만 그냥 하고 있는 프로 할래요. 낯선 방송에 낯선 프로는 자신 없어요. 서경 씨가 처음 방송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. 그렇긴 하지만 제가 힘들게 돌아왔을 때 처음 일을 준 프로고 봄 개편까지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. 그땐 제가 부탁하고 싶은 형편이었는데. 그리고 다른 이유도 좀 있고요. 난 서경 씨가 오해받으면서 일하는 거 싫어요. 난 서경 씨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그 프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. 일을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타 방송사에서 오라는데. 사실 난 일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. 근데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. 일을 그만두면 오해를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. 그렇게 해서 서경 씨가 받아야 할 상처는요?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안 그래요? 생각해볼게요.